하이. 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죠? 히히. 조금 늦었습니다. 꾸앙. 저는 언니랑 좀 이것저것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또 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매셔 드리고 방금 집에 왔어요.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소파에 눕자마자 켰어. 지금 누워있어. 이거 하고 이제 씻으려고. 근데 바디들이 기다릴까봐 내가 왜 먼저 켰지. 드라마 언제 나오냐고요? 나왔잖아요. 아, 드라마 버전? 드라마 버전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 늦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요? TMI? TMI 오늘 이제 우리 꼬물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언니가 방을 이렇게 애기방을 꾸며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조금 나중에 입을 수 있지만 예쁜 약간 그런 옷 뭔지 알아요? 그냥 옷 말고 뭔가 막 이렇게 트렌치코트라던가 애기들 거 있잖아. 그런 거 딱 각 잡힌 거? 그런 걸 언니가 이렇게 방에다가 하나 걸어놓고 싶다고 하는 거야. 같이 그거를 사러 가서 네, 하나 사줬습니다. 그게 나의 TMI야. 취프렌! 맞아, 취프렌. 봤지용. 깜짝 놀랬지용. 세 살 건 아니고 이제 한 아장아장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옷? 오싹한 농가 TMI? 제가 그거를 어쨌든 첫 작품이고 첫 작품인데 되게 보다 보면 저는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첫 촬영했던 장면일수록 되게 약간 내 스스로가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고 아쉽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사회 때 볼 때는 진짜 막 못 보겠는 거야. 내가 나오는 거를 못 보겠는 거야. 부끄럽고. 그래서 막 거의 눈 가리고 귀 막고 막 어떡해 이렇게 봤는데 어떡해. 그래도 뭐 찍은 거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죠. 내가 저기서는 저때 저랬구나. 근데 저런 톤보다는 이런 톤이 좋았겠다. 내가 저런 표정을 너무 많이 하네? 약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조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정신이 없었고, 두 번째 볼 때는 이런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볼 때가 어제 엄마랑 언니랑 봤는데, 엄마랑 언니랑 볼 때도 좀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 맞아, 시작은 반이잖아. 세리 눈썹 진짜 김소정 닮은 것 같다고요? 내가 맞아 맞아. 이제 앞으로 더 좋아만 질 거니까.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너무 어렵지. 그냥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 우는 씬 있잖아요. 우는 씬을 둘째 날 찍었어. 촬영 둘째 날. 거의 이제 그게 감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씬인데 그거를 촬영 둘째 날 찍어가지고
와, 이 감정 잡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제 내 눈앞에 뭔가가 상황이 벌어져 있으면은 잡겠는데 그 훌륭함, 이 말해야 되나? 어쨌든 함각 상자 하나 들고 내가 뭐 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튿날 찍어서 너무 그냥 아쉬웠고. 좀 그런 감정 연기가 많았던 날들을 좀 앞에 찍었던 것 같아, 오히려. 그 뭐냐, 지찬이가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면서 울고 내가 가서 괜찮다고 이렇게 달래주는 씬이 첫 씬이었어요. 첫날 첫 씬. 내 인생에서의 첫 씬. 그래서 첫날보단 둘째 날이 낫고 둘째 날보단 셋째 날이 낫고 그런 거지 뭐. 러브헤드 챌린지 몰라. 아니 애들이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해봤자 나는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달려간다고. 근데 연락이 없는 걸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비비제이들한테 물어봐. 이미 끝났잖아. 언니가 약속했던 챌린지가 아니고요. 불러줘야 가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애들한테 말안 하고 약간 서프라이즈로 최대한 이제 산옥 있을 때 여러분도 볼겸 응원 가려고 내가 아예 비비지 매니저님한테까지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잡은 날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때 딱 전날 밤에 그날 뭐가 생긴 거야. 내가 지금 미팅 주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못 가고 그랬죠. 나도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매니저님이랑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통해서 계속 물어봤지. 가려고 계속 물어봤는데 이게 또 통해서 물어보니까 막다 지나고 전달받고 막 이래서 못 가고 하다가 딱 하루 잡았는데 딱 하필 그때 이제 미팅이 생겨가지고 그날도 못 가고 막 그랬어. 난 진짜 샵도 간다 그랬다고. 큐빅 받고 간다 그랬다고. 팝콘이랑 콜라 너무 잘 먹었어요. 먹었어? 다행이다. 너무 별거 아니지만 내가 더더더 잘해줄게. 맞아, 야식 먹고 싶죠. 여러분, 저도 배고파요. 제가 첫 끼를 아까 버블 했을 때 먹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먹고 안 먹었어. 그래서 지금 약간 집에 오면서, 집 도착하면 뭐지? 아구찜을 시켜 먹을까? 막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11시인 거야. 잠깐만, 엄마가 과일 줬는데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잠깐만. 나왔당. 언니가 아기를 가지니까 주변에서 과일 선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뺏어 왔습니다. 히힝. 냉모밀? 아까 냉모밀 먹었어. 아구찜 먹고 싶죠, 그쵸? 우리 집 주변에 진짜 맛있는 아구찜 있는데 순살로 해가지고 오는디 먹을까? 아니야 그러지 마, 안 먹을래. 간장에 그거 야와사비 이렇게 싹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매콤하게 해가지고 찍어오면 진짜 맛있겠지. 그 콩나물하고 미쳤지? 먹을까? 아니야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양념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지? 딱 이게 1인분은 시킬 수 있거든. 1인분도 양이 되게 많긴 해. 근데 내일 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냥 먹을까? 씻고? 딱 씻고 먹으면. 아니 아니 안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웃기네 혼자.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요즘 배달 다 돼요 나도 알아. 요즘 안 되는 게 어딨어 배달이. 나도 단다고. 내일 오늘 너무 늦었다고? 뭐가 늦어? 아직 10시 55분이면 내가 자려면 지금 4시간, 5시간이 남았는데 먹고 소화시키고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이지. 근데 늦었어. 미안. 내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이분을 따라 밥밥. 밥밥. Just be the music, 밥밥. 웃겨라. 아, 난 댓글을, 여러분 댓글을 읽을 뿐이라고요. 먹을까? 딱 시키고 씻고 먹고 자고 하면 딱 될 것 같지 않아? 댓글이 지금 물음표 물음표. 배고파. 내일 먹으라고 제발? 너 뭔데 그래? 왜 그래? 나 살찔 것 같아? 일분을 따라 아귀 아귀. 지금 완전 시간이 너무 적절해. 그래 적절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이다. 당장 시켜. 그래 맞아. 한 시간 뒤에 시키면 내일 먹는 거지. 그게 뭐 그래가지고 내일 먹으라고 하는 거지. 조금만 참고 주소 불러. 그냥 내가 시켜줄게래. 어 약간 스윗하잖아. 스윗탱. 아니야 언니, 언니가 시킬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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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간다고요? 나도 속초 가고 싶다. 지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신난 것 같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제가 오늘 아주 운전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배도 고프고 침을 꼴깍 삼켰어. 이 정도면 진짜 먹고 싶은 것 같아. 우리 매니저 언니가 뭐라고 왔지? 방금 뭐라고 왔는지 잘 못 봤는데 안 와. 약 오르네. 거기 어디예요? 내가 시켜줄게. 이렇게 왔어.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킬 수 있다고. 언니 돈 아껴. 돈 아껴. 배고파. 아, 언니가 먹으려고? 아, 언니가 먹으려고? 언니 아구찜 먹어요? 그거 뭐, 언니 집 주변에도 있을 거야. 그 순살로 된 아구찜 시켜서 한번 먹어봐요, 언니. 진짜 맛있어요. 왜 나는 원래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아구찜만 먹었었거든. 근데 그게 그걸 잘안 먹게 되는 거야. 뭔지 알죠? 그 약간 콜라겐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 아기에. 여러분 뭔지 알아요? 약간 물컹물컹하고 나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순살로 시키면 이렇게 그 진짜 순살로만 그럼 뭐라 설명해야 되지? 살코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데가 있단 말이야. 순살 아구찜 해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꼭 순살로 시켜 먹어봐.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거 먹으면은 완전히 그거 할수 있어. 순삭 그 순삭이 뭐라고 하지 그거를? 그 뭐라고 하지? 싹 비우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뭐라고 했던데 그 뭐든 그거 할수 있어. 내가 얼마 전에 그리고 어디였지? 아 어디 가 말해줬는데 까먹었다. 진짜 맛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나면 순삭 맞지? 순삭 그거 먹으면 누나처럼 예뻐져요? 아니 안 먹어야 예뻐지긴 하는데 먹으면 안 예뻐지지. 안 먹어야 예뻐지긴 하는데 뭐. 러빗 뭔가 뿌이 끄고 시켜 먹을 것 같은데 난날잘 모르겠어.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아니 그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면 되게 답답하잖아.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그치만 아니 내가 그 최근에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올려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스케줄로 그게 뭔가 비슷한 컨텐츠가 컨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조율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낫겠다 싶은 거지. 이 컨텐츠를 여기에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럼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율 중이라서 이런 뭐 에피소드가 좀 있답니다. 무튼 만약에 내가 오늘 아구찜을 먹고 자면 내일 일어나서 닭가슴살을 먹겠어요. 닭가슴살과 과일을 먹겠어, 내일은.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먹으면 지금 닭가슴살과 과일을 하나 먹고 내일 아구찜을 먹겠어.
우 to the young to the 우 동 to the good to the 라미. 내일 아구찜 안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 지금 먹으라고? 지금 닭가슴살이랑 과일 먹고 내일 맘 편히 아귀찜 먹는 거 추천.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진짜 못된 거 같은데 청개구리인가? 이런 댓글 보면 반대로 하고 싶어. 지금 먹지 말라니까. 먹고 싶고 먹으라면 먹기 싫고. 이게 바로 성격이 안 좋은 걸까? 성격이 안 좋은 걸까? 청개구리 심보인 걸까? 나는 왜 이럴까? 사람이라 이런 거겠지? 나도 사람이거든.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춘기라고요? 초딩이라뇨? 어머? 근데 그 말이 기분이 좋은걸요? 어리게 살아가야지. 동심을 잃지 않고. 나는 철도 늦게 들고. 나롱. 지금까지 천사인 줄 알았다고요? 잘 보셨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랍니다. 보고 싶어. 나랑 같은 95년생인데 거짓말하지 마. 85년생 아니고? 저 아픈 거 같다고요? 아, 나 안 아파! 김 투더 소 투더 정. 소정이 어머님이 소정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뭐야?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제일 많이. 근데 그 거의 전화하면 전화 받았을 때부터 끊을 때까지 잔소리여가지고요. 그러면 항상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다가도 전화를 하면은 약간 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끊어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또 끊으면 후회해. 아 나 엄마한테 왜 그랬지. 근데 우리 엄마가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잔소리처럼 한 게 있어. 우리 엄마 진짜 잔소리 대마왕. 그래서 어제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삼삼하게 맛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먹기에는 조금만 더 양념을 하면 완벽할 것 같은 거야. 그 진짜 고깃집 된장찌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된장찌개는 여러분 진짜 별게 없고 다땡이라는 브랜드의 그 된장 이 나와요. 뭔지 아나? 다땡. 거기 거 쓰시면 여러분 정말 똥손도 요자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그거에 고추장 진짜 조금 한 다땡 된장찌개 그거를 두 스푼 넣으면은 고추장을 약간 한 스푼에서 반보다 조금
조금 더 많이 해서 넣고 끓이잖아요.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땡 하나면 여러분 끝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요. 에 맞아요 다담 다담 맞습니다. 떡볶이요? 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저는 떡볶이를 돈 주고 시켜 먹어본 적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긴 하지. 난 순대 같은 게 더 좋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분식집을 가면 떡볶이 시키긴 해야지. 뭐 국물에 튀김을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가면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내가 먼저 먹고 싶어서 막 그랬던 적이 없어서. 햄버거 자주 먹어요. 그 김포 갈 때 가끔 저는 김포 갈 때 밥 안 먹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 거의 엄마 집이랑 언니 집 근처에 그걸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뭔가 딴 거 포장해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길에 밥 안 먹으면 그거 사서 가요. 그저께 집 가가지고 아니 나 어제 간 건가? 어제 간 거다. 어제 갈 때도 어제도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무슨 햄버거? 난 좀 기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고기 버거 같은 거 좋은데 너무 얇아서 더블불고기나 상하이도 좋아. 근데 상하이 아야 볼른 줄 그 뭔지 상하이 좋은데 제가 토마토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하이에 토마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토마토 빼고 상하이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상하이나 더블 불고기. 피클 완전 좋아하는데. 알파리 잡는 법 저거 여러분 초파리 싹이요. 초파리 싹 하나면 해결이 된답니다. 오 진짜 나 피클 치킨 무 다 좋아해. 나 심지어 치킨 시킬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시켜요. 피자든 치킨이든 시킬 때 꼭 피클 두 개 그리고 그 치킨 무도 두 개 하나를 추가해요. 소스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요새 에어프라이기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자도 작은 거 시키면 보통 6조각이 오거든? 그럼 난 딱 3조각 먹으면은 배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3조각 먹고 3조각 먹을 때 그 물을 하나를 다 먹는 것 같아. 피클 하나를 그치? 다 먹을 수 있지? 치킨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을 때 새로운 피클과 새로운 물을 꺼내서 먹으면 정말 새로 시킨 그러니 아식이 된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입맛이 바뀌어서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퍽퍽살이 더 좋아. 아니다. 약간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다른데 치킨은 닭다리 좋고 그런 거 있잖아. 닭볶음탕이나 닭한 마리 같은 거, 백숙 같은 거, 삼계탕 같은 거 그런 거는 퍽퍽한 게 좋아요. 더 치킨만 윙봉이 좋고. 찜닭, 나 찜닭 먹을 땐 항상 순살 시키는데, 얼마 전에 언니 집 갔을 때, 형부랑 언니가 둘다뼈 있는, 무조건 뼈 팔아도는 거야. 뼈가 있는 게 맛있다. 내가, 아, 순살 먹자. 하다가 내가 진 거야. 소수잖아, 내가. 그 부부를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가지고, 뼈 있는 거를 시켰는데, 먹어보고, 아, 뼈를 먹어야 되는구나.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훨씬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는 찜닭 먹을 때뼈 있는 걸 한번 시켜보려고. 바다 계곡, 바다요. 계곡 벌레 많아. 그래서 원래 이번에도 여름 휴가 가려다가 그런 약간 숙소들도 벌레가 많을 것 같은 거야. 요새는 막숲 있는 데 많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9월쯤이 더 낫지 않을까. 발라줄게 맛있게 먹으라고요? 제가 바를 수 있어요. 내가 발라먹는 맛이 있다고. 뜯어먹는 맛이 있다고요. 아, 갑자기 치킨도 먹고 싶다. 아니야. 아, 아구찜 먹고 싶어. 나 바다 수영 진짜 좋아해. 내가 말했었나?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이다. 재작년 여름에, 아, 재작년 여름에 뭐냐? 혜인 언니랑 바다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언니한테 바다 수영을 하자고 했었어. 근데 언니가 처음에는 바다 수영? 괜찮을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우리가 간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각자 튜브 타고 서로 찾지도 않았어. 그냥 각자 가고 싶은 데 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논 거야. 그래서 둘다 빠져가지고 그 언니는 반신반의 하더니 그 이후에 바닷물만 보면은 들어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놀았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바다에서. 엄청 시원하고. 수영은 못해요. 튜브 타고 그냥 두둥실 떠다니는 정도? 서로 안 찾는 거 국룰, 맞아. 이게 튜브를 타고 있으면 그게 그 의미가 없어. 그냥 각자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떠나갔다가 다시 만나면 된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소화제가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 우리 집은 거의 약국이야. 저 장식장 아래에 장이 하나 있는데 저기에 약으로만 가득 차 있어. 왜냐면 혼자 사는데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약 진짜 없는 거 없는 거 같아. 내가 죽고 싶다. 멀리 떠내려 갈까 봐 무섭지 않아요? 멀리 안 가요, 저는.
그 부표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 거기까지도 잘안 가는 것 같아. 해수욕장은 그리고 거기 부표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떠밀려 가면 어떡해. 옆에 사람 붙잡아야지. 11시 20분이다. 나안 먹을 것 같아. 저는 그냥 굶을래요. 지금 시키기에는 거의 12시에 올것 같은데? 언니가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 빠지도 가보고 싶어. 빠지 그런 거막 기구들 엄청 많잖아. 미끄럼틀이나. 맞아. 내가 그래서 그 바다 수영하러 갔을 때 그거 탔거든요. 그 뭐라고 하지? 플라잉 어쩌고. 그 뭔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타는 건데 두 명이서 그 옆에 손잡이 하나 잡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거든. 그 뭔지 알아요? 그거 탔는데 내가 은근히 겁쟁이인 걸 느낀 게나 그거 탔는데 손에서 피가 막 엄청 많이 나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내가 손잡이를 너무 꽉 잡아가지고 진짜 너무 꽉 잡아가지고 벗겨진 거야. 가운데 손가락 저기 뭐냐 주름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 벗겨진 거야. 플라이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MSG 친 거고 조금 피났어요. 막 심하게 그런 거 아니고. 댓글 읽어주니까 속안 좋은 거다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약준 거나 다름이 없네. 난 놀이기구는 완전 잘 타. 안 무서워해. 그거는 안전벨트가 있잖아. 근데 그런 보트는 오직 내 손만이 날 살릴 수 있잖아. 내가 그걸 놓쳐봐. 난 빠지게 될걸? 유어 페이스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 빠져야 제맛이긴 한데 그거는 빠지 같은 데서 빠지는 건 괜찮은데 그 바다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막 보트가 막 그걸 이끌고 저 멀리까지 나가는데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난 바다에서 빠지는 건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막 알고리즘으로 그런 거 보거든. 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막 심해 영상.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바나나 보트는 꼭 빠트리잖아. 빠지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탈수 있어. 진짜.
그런 영상을 뜨냐고. 아니 제가 엄마랑 언니랑 유튜브를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잘못 누르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저는 좋아해요. 그런 영상. 심해 유튜브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어쩌다 뜨면 궁금하잖아. 썸네일부터가. 썸네일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씻어야겠어요. 씻고 아니 뭐 과일이라도 먹고 씻고 그래야겠다. 다음에는 보이는 브이앱으로 오겠습니다. 알았죠? 사랑 사랑. 오늘도 꿀잠자 우리 버디들은. 야식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늦었어. 지금 시키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좀 주워 먹고 이것저것 조금 한번 뒤져봐야겠다. 뭐 있는지 대충 까먹고 그러고 씻고 자야지. 하이킥 봐야지. 요즘도 하이킥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잘 자요. 잘 자. 안녕.